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오늘부터 사랑방도 개편이 되고 또 사랑방이 개강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 훈련 과정들도 또 새롭게 개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 알프스에 가면은 좀 많은 종류의 거기도 개미들이 살고 있는데 알프스에 있는 어느 그 개미들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일이랍니다. 자, 이 개미들이 이렇게 위기에 닥쳤을 때에 그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보려고 이렇게 이제 곤충학자가 이 개미 집에다가 이렇게 촛불을 갖다가 이렇게 불을 거기다가 넣어놨답니다. 자, 그러면은 개미들이 이제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냥 놔두게 되면 개미들이 또 전부 그 불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 집안에 불 난 거나 다를 바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고 관찰을 해보니까 개미들이 일단 그 불로 서로 막 달려든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촛불이니까 개미들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면 다 죽겠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개미들이 뭐 눈치만 보고 누가 먼저 저 불을 끄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앞다투어서 서로 달려들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미가 타서 죽게 되는데 이 죽을 때 보면은 이 개미 겉에 있는 가죽이라 할까요? 이 피부가 키틴질로 돼 있대요. 근데 이 키틴질이 녹으면서 그야말로 불연성 진액이 거기서 나온답니다. 그러면서 불을 꺼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자기 몸을 불태우면서 그러면서 이 불을 끄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을 보고 이 곤충학자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저 작은 곤충 하나도 이렇게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불을 끄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개미들이 이 곤충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곤충으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위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그 정신을 함께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무려 기쁨이란 단어가 18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과연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빌립보 교회 그러면은 대명사가 기쁨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이런 기쁨의 교회가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희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일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뻐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이르기까지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과연 우리 예전 교회도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처럼 기쁨의 교회가 되려면 또 우리의 사랑방이 기쁨의 사랑방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늘 복음을 위한 일에 힘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죠. 물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많은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사실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늘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느냐? 본인이 개척했기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5절 말씀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가 기쁘게 했던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들이 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쓰임을 받는 사랑방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자, 감옥에 갇히면서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많은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비록 갇혀 있지만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사랑방은 또 새롭게 또 구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일,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이요,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여러 교회 사역들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사랑방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랑방이 전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이었죠. 우리나라의 모 방송국에서 다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봤어요. 바로 우리나라에 실종아동 찾기 협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늘 모여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나누고 전국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저들이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실종아동찾기협회의 대표인 서기원 씨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러 다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해가 잘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자기 자녀를 잃어본 사람은 저 말을 뼈저리게 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에 와 닿는 말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다니는 부모의 심정. 근데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 하나님도 비슷한 심정이 아니실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저 수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찾으러 다니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 아니겠느냐?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제가 다른 예를 한번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군인이 어느 그 지역을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철수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철수를 하러 가는데 그 근처에서 새끼 원숭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러고는 탔습니다. 아마 뭐 군함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심심하고 딱딱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원숭이를 하나를 잡아가면은 참 재밌겠다 이래 생각했는지 아무튼 새끼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배를 탔어요.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새끼를 잃어버린 그 어미가 와서 보니까 이제 새끼가 없는 거예요. 쫓아가 보니까 군함으로 그렇게 타고 가는데 이미 군함이 떠나가는데 뭐 원숭이가 어떻게 그 군함을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육지로 그 배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다니느냐? 산 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나무들을 거치고 밀림을 지나면서 무려 100km를 쫓아오더래요. 100km. 그러니 얼마나 참 그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그 백길이 좁아드는데 협곡을 이 군함이 지나가게 됐대. 그 협곡으로 지나갈 때 위에서 배로 뛰어내린 거예요. 이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뛰어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이 원숭이가 피를 토하고 죽더래요.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함장이 죽은 그 원숭이를 배를 갈라봐라 그랬대. 배를 갈랐더니요, 이 창자가 다 끊어져 있더래요. 여러분, 이 원숭이가 뭐 어디 부딪혀서 창자가 끊어졌습니까? 다 끊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그 새끼를 잃어버린 이 어미 원숭이의 그냥 우리가 우리 말로 막 애간장을 태운다 그러잖아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100km를 쫓아간 그 어미 원숭이의 마음이 창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아팠어요. 우리 하나님도
잃어버린 그 자녀를 향해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예,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일이 없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랑방이 모이면 사랑방에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까요? 물론 요즘에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전도해서 10명 전도하고 100명 전도해도 한 명 올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지 맙시다. 아니면 전도해도 효과가 있어야 전도를 하지 하면서 여러분 중단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전해도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또 전해야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효과를 우리가 따지기에 앞서서 어쨌든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방 어떤 사랑방인가요? 기도로 섬기는 사랑방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이들은 저 멀리 유럽의 그 시작 들어오는 바로 그 빌립보 지역에 있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물론 뭐 가끔 생각나면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항상 간구한다. 그렇죠? 또 9절에도 내가 기도하노라. 이거는 계속해서 기도하노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이 모여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은 뭐냐면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장님은 순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순원은 순장님을 위해서 또 순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방 식구가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방이 모이면 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또 흩어져 있습니까? 헤어져 있습니까? 그때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사랑방을 위해서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안 보인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병원 선교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자 이분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본인의 이제 병원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중국인 조력자 이렇게 같이 도와주시는 분하고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이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밤이 됐는데 아직도 가려면 먼데 밤이 어두워져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중국인 조력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이 조그만 여기 야산에서 아무래도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근데 중국인 조역자가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지만 이 지역에는 이 산적들이 많은데요. 이 돈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 돈 다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예, 이 돈은 하나님의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산속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보니까 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돈도 보니까 그대로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그 돈을 전부 필요한데 이제 쓰면서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산적 두목이 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산적 두목이 치료를 받으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선교사님을 보고 혹시 당신이 얼마 전에 이러저러한 그 도시로 가서 거기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온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신이 그 호위병들 많은 그 호위병들과 함께 조그만 그 야산에서
야영을 하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야영한 거는 맞는데, 호위병들을 뭐 많이 거느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니, 뭐, 나하고 저기, 그 중국인 조력자 두 명만 야영을 했는데, 무슨 호위병들입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보니까, 사실 제가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현장에 갔었습니다. 아, 그런데 당신 주위에, 이렇게 야영한 그 주위에, 27명의 호위병들이 칼 들고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당신 돈, 뭐, 손을 못 대고 그러고 도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참 희한하네. 아니, 나하고 둘밖에 없었는데 무슨 27명의 호위병이 있었다 그러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분이 영국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집회 끝난 다음에 선교사님에게 찾아왔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우리가 그날 밤에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밤에 기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서 잠깐만 하고 일기장을 뒤적이더래요. 일기장을 뒤지면서 보니까 그때에 27명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27명의 중보기도 팀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27명의 숫자만큼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선교사님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 호위병들을 세워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이 영적으로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뭔 일이 있겠어? 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기도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사랑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방은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25절에도 너희 믿음의 진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늘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뭘로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은 본성으로 삽니다. 사람들은 이성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영적 근육이고 우리의 삶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걸 찾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한 것입니다. 상식대로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은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곳이에요. 믿음의 센터가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 왜 모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에 모일 때마다 항상 말씀이 나눠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방의 음식도 풍성해야 되겠고 나눔과 교제도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랑방이 모이면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성경을 봤는데요 그 성경에서 제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런 은혜를 말씀을 나누세요. 그 다음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듣고요 거기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이 혹시 뭐 방송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도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랑방이 모이면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나눠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설교 노트에도 보면 뒷면에 사랑방 교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방 가이드. 거기에 앞에도 있고 뒤에도 다 나누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메인이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쳐두고 그건 제쳐두고 그냥 우리가 음식만 나누고 교제만 하다가 돌아간다 그러면은 말씀이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나눠지지 않으면은 사랑방 1년, 2년, 3년 모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양식을 먹으면은 우리의 육신에 영양이 공급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 모일 때마다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정치 얘기 아니면 무슨 뭐 경제 얘기 아니면 뭐 누구누구 뭐가 어떻대 어떻대 이런 거 우리 너무 나누지 말고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이 충만한 사랑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 구역 모임은요, 구역 예배 마치고는 꼭 고스톱을 친대요. 아니, 교회에서 뭘 그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구역 예배 마친 다음에 고스톱을 치고 그럽니까? 이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우리가 고스톱을 쳐서라도 매주 모이는 것이 안 모이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뭐 그러는데, 물론 안 모이는 것보다야 모이는 게 낫지만은 모일 때마다 고스톱을 치면 왜 모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고스톱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그렇죠? 고스톱 안에서의 교제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땄네 이렇네 아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시비가 붙으면은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는 사랑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어느 그 기도원 근처에서 이게 그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막 그분이 어느 날 하루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아니 할아버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이 도둑놈들 같으니라고 예수를 믿지나 말지 그러면서 아니 할아버지 왜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면 아니 기도원에 끝나서 기도하면 그냥 갈 일이지 왜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면서 호박은 왜 따가는 거야? 왜 깻잎은 왜 따가? 고추들은 왜 따가는 거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그 할아버지가 말이죠. 그 기도원 근처에서 그 호박하고 깻잎 뭐 고추 뭐 이런 걸 키우셨나 봐요. 근데 철야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그냥 가지. 왜 새벽에 가면서 너네 집에 호박은 따가고 고추는 따가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뭐가 문제예요? 예, 기도원 안에서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도 그 믿음이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의 학교 가서도 시험 볼 때도 수업을 들을 때도 항상 예,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항상 믿음이 자라가야 그래야 남의 집 호박도 안 따가고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그러면서 은혜롭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여러분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도둑놈들 다니는데 내가 왜 다녀? 아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얼마나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사랑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방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18절에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죠? 예, 바로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뭐 거칠애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꾸 전파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매였단 말이죠. 그러니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안타까우냐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그 형제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 우리 사도 바울이 빨리 풀려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감옥에 몇 년 갇혀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이죠. 예,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이 교회들이 말이죠. 전부 일어나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그랬어요. 이 다수가라는 말은 대부분의 형제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두 명이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이래 되니까 대부분의 형제들이 너도 나도 우리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전도자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 15절 이하에 나오는 무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반대파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야, 잘됐다. 이 기회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좀 괴롭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또 열심히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죠.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요? 예,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다 저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관점으로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봤느냐 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거 열나는 일입니다. 이놈들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잘된 일이에요. 왜요?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더 열심히 전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요, 별의별 사람 참 가만 안 놔두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아이고, 저걸 그냥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면은, 예,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옆에 교회가 막 계속해서 부흥이 돼요. 야, 정말 승질나네. 아니, 저 교회는 왜 그렇게 부흥이 되는 거야 해가지고 그 교회가 전도하면 막 못하게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열심히 전도하니까 왜 남의 교회 앞에서 전도하냐고, 남의 교회 앞에서 왜 전도하냐고 전도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주기 전도 안 하면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하겠어요. 자기들이 안 하는 거 가서 대신 전도해 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참 좋겠어요. 교회들 얘기를 하니까 별로 잘 이해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얘기를 할게요. 남전도회가 있고 우리 교회 여전도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전도회에서, 아,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사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이러면서 막 노래하고 막 박수치고 오오오 하고 그러는데, 옆에서 밥 먹는 사람이 그거 자기들끼리 할 것이지 왜 시끄럽게 식당에서 난리야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오, 누가 생일 날 누군데요? 저분이. 야, 축하합니다. 아우, 생일 축하합니다. 야,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이분 위해서 우리 축하 박수. 요렇게 돼야지. 그렇죠? 아니, 누구 생일이가 됐는지, 우리 다 같은 교회 성도들의 생일인데 옆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생일 파티 한다고 그거 시끄럽다고 딴 데 가서 하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식구들 가운데, 응? 예를 들어서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은 밥 먹고 있는데 여기서 막 생일 축하한다고 이제 그러면은 그거 시끄러워, 조용해, 나 밥 먹는데 왜 생일 축하하고 난리, 그러면 한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누가 혹시 식당에서 생일 축하하거들랑 박수치고 환영하시고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가족이란 말이죠. 안 그러고 남녀 바라보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생일 파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두 분이나 생일이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 예. 그러니까 생일을 맞이해서, 뭐 오늘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생일 당한 사람이 열몇 명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저 우리가 서로 축하하면서 하면은 우리는 매주일마다 잔치하잖아요. 매주일마다 잔치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매주일마다 장례식 같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매주일마다 잔치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항상 넘치는 그런 예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방은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랬어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것은요, 그 가치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가치가 대단한 사람이냐.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답게, 그렇죠? 거기에 맞게 너희가 생활하라 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것은 답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렇죠? 천국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거는 배경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배경이냐? 지금 여기 빌립보 지역입니다. 빌립보 교회예요. 이런 빌립보 지역은 로마 당시 전체 제국의 매우 전략적 요충지예요. 유럽의 맨 끝머리요, 또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에서 말이죠, 이 빌립보 지역에 태어나면서 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시민권을 줬어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컸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요. 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착안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로마의 시민이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면 너희는 로마 시민답게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 가치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은 사람에게 아 저희는 저 사람에게 참 잘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과 잘 어울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어우 정말 안 어울려요. 아우 당신은 정말 그 일에 안 맞아. 예, 네, 그럼 참 그 말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예요. 옷도 내 몸에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내 몸에 안 맞는다 그러면 10년 지나도 안 입습니다. 그렇잖아요? 또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도 뜨겁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차갑다고 무조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는 사람 몸에 맞는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몸의 온도가 일정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시원한 물 가운데 가장 맛있는 물은 몇 도쯤 될까요? 가장 맛있는 물은 몇 도쯤 될까요? 예. 그거 뭐 답 써내라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정답 13도랍니다. 13도짜리 물이 제일 시원하고 맛있대요. 근데 요 물이 어떤 때 온도냐면요. 막 밭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제 시골에 우물이 있잖아요. 저 깊은 우물에서 팍! 들어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실 때, 그때 물의 온도가 13도래요. 제일 맛있는 물의 온도, 13도. 그러면 반대로 또 뜨거운, 야 우리가 보통, 뜨거운 물을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러면서 마시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들으면은 참 세상에 믿을 놈 없네 다 그런다 그러지만은 뜨거운데 이걸 시원하다고 뭐 이건 우리만 쓰는 그런 용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시원하다라고 하면서 뜨거운 물을 마실 때 그때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세요? 70도랍니다. 요 70도의 때 온도가 가장 맛있는데 숭늉의 온도가 70도래요.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숭늉의 온도가 딱 70도래요. 그러면 커피의 온도는 몇 도가 제일 맛있을까요? 63도, 64도가 제일 맛있대요. 지난번에 이제 핸드드립을 저도 이렇게 이틀 동안 배웠거든요. 근데 95도 때의 물의 커피 맛이 다르고 또 80도 때에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맛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커피가 제일 맛있을 때 온도가 63도, 64도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커피잔에 좀 식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설탕도 넣고 뭐 프림이나 아니면 우유를 넣고 그러면서 딱 마실 때가 63도 내지 4도예요. 그 때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다 이렇게 맞는 온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도 무조건 남편이 장동건이처럼 조강미남이 아니라도 나하고 맞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아 장동건 씨하고 산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아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어떤 교회 다닐 때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나하고 맞는 교회 다닐 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뭐 교회 건물이 막 크고 멋있고 몇만 명 교회가 다녀도 나하고 안 맞으면은 교회 가서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적은 교회도요, 야 나하고 딱 맞는 교회다 그러면 너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예전 교회가 여러분에게 잘 맞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부족함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항상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좀 부족하더라도요.
나하고 잘 맞을 때 이게 부족함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한 여행을 하던 여행객이 있었어요. 이 여행객이 유명한 현자가 있다길래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물어 한참을 가는 거예요. 골목길을 돌아 나중에 달동네 같은 데로 가는데 그 달동네 한 구석에 판잣집에 현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이 현자, 이 유명한 이 나라의 현자라 그러면 아 그래도 좀 괜찮은 데 살아야지 뭐 이런 데 살고 있나. 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뭐 옷도 남루합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하다는 이 나라의 현자 맞으십니까? 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그렇게 불러줍디다. 아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옷이 없어서 그런 옷을 입고 계세요? 아이 그리고 어떻게 집안에 이리 더운데 냉장고가 하나가 없습니까? 아 그리고 가구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네요. 그리고 집안에 어떻게 책도 한 권이 없습니까? 하고 저 전부 이제 없는 것만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쏘아대던 이 나그네에게 현자가 이제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어. 선생님은 차가 지금 있으십니까? 아 차요? 아니요 제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제 본국에 가면 있습니다. 고국에 가면 있다고. 거기에 저는요 이 해변 옆에다가 아주 멋있는 집을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차를 제가 타고 다니고 있죠. 여긴 지금 제가 여행 중이니까 지금 차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냉장고는 있으십니까? 아 냉장고도 우리 저 본국에 가면 있죠. 왜 그러면 그 있으면은 그 어깨에다가 안 짊어지고 다니죠. 아 여보시오. 아니 여행을 하면서 누가 냉장고 무거운 걸 어깨에다가 짊어 다닙니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요. 지금 이 땅에 여행 중입니다. 저도 제 본향에 가면 선생님보다 더 좋은 집이 있고요. 저도 제 본향에 가면 선생님보다 더 좋은 차가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것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여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조금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불행하고 나는 저 사람이 안 돼서 불행하고 나는 이게 안 돼서 불행하고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요 무엇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늘 없는 것만 찾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걸 보자고요.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네, 물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본향에 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 이 처소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이라고 나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의 맨션을 준비하셨어요. 사람이 짓는 맨션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맨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본향에 우리 다 조금 있으면 갈 텐데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